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5월 24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렘린의 고위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시아군은 러시아군이 민간인에게 대피할 기회를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작전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의 능력 부족을 다른 이유로 말한 것입니다. 또한 친러 반군 지역에서는 반발도 꽤나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동원된 군인들이 항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친러 반군들이 적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경험 부족과 심각한 사기 문제, 육체적 피로를 겪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군인들이 복무 전에 신병 검사도 거치지 않고 바로 투입이 되었으며 복무 자격이 없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에서 방어선을 유지한 데 집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5월 초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마을에 대한 지상 공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으나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24일 이즘 남쪽에 대한 공세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계속 정찰만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에 대한 공세를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즘 남부 지역에 포병 부대를 배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즘 시 의회에 따르면 2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로 포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즘 주변의 러시아군 부대들은 심하게 사기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2만 명 정도의 병력을 운영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주요 도로로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격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리 큰 이득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보다 리만에 대한 공격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는 세베로도네츠크 북서쪽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포위를 지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목표가 또 줄어들었는데요. 루한스크주 경계를 확보하기 위해 도네츠크주 경계에 도달하려는 초기 목표를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한꺼번에 큰 포위를 하는 것보다 소규모 지역을 동시에 여러 번 포위하려고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데니스 푸실리는 러시아군이 리만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정착지의 북쪽 절반을 점령한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정착촌에 대해 지상 공격을 시작했지만 도시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세베로도네츠크로 진격하는 러시아군을 봤을 때 며칠 안에 세베로도네츠크가 완전히 포위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러시아군은 도시 자체를 점령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출혈을 내고 있고 시가전만 들어가면 졸전을 보이고 있어서 신속하게 포위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를 어떻게든 사수하려는 우크라이나군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군은 5월의 나머지 기간보다 지난주에 더 큰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이러한 진전은 여전히 느리고 크렘린이 의도한 것보다 작은 목표에 국한되어 있으며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공세에 맞서 바흐무트에는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방어하기 위해 포파스나 남서쪽에서 철수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다리와 댐을 파괴하고 러시아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와 바흐무트 고속도로를 향한 진격을 지연하기 위해 포파스네의 바로 북동쪽과 동쪽으로 계속 진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을 계속 복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도시, 항구 등지에서 남은 우크라이나군을 소탕하는 작업을 집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5월 마리우폴 항구에서 외국 선박의 안전한 출항을 위해 흑해의 인도주의적 녹색 회랑을 개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데니스 푸실리는 마리우폴의 재판소가 우크라이나 군인의 전쟁 범죄를 재판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러시아 군인이 전범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바로 다음 날에 나온 것입니다. 마리우폴 점령 행정부는 이러한 재판소를 사용하여 수사적 의제를 집행하고 사법적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남부전선에서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인된 진격은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북쪽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기 위해 자포리자 남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크림반도에서는 예비대가 꾸려지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내부 여론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의 포병대가 러시아 군대의 이동을 늦추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지적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에 따르면 자포리자는 러시아군의 우선순위가 아니며 이 지역 대부분은 예비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당파적 행동은 러시아군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헤르손, 벨르단스크, 멜리토폴의 점령 당국은 모든 도시가 모든 루블 지대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